1%대의 저렴한 금리로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2차 안심전환 대출이 출시 전부터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과거 고정금리 상품을 받은 경우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없도록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제한을 풀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 이파 2019에서는 중국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아직 우리 기술을 따라잡진 못했지만 TV와 통신, 스마트폰까지 발전된 기술을 선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의 약진과 박람회 현장의 이모저모, 현지 특별취재팀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 손실 논란의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을 가장 많이 팔았던 하나은행이 매달 파생상품 판매 실적 줄세우기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이처럼 강도 높게 부추기는 건 은행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인 방식인데 정작 고객 사후 관리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SNS를 통해 정부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척 속이는 불법 사금융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광고들이 월 800건씩 신고되지만 금감원과 방통위를 거쳐 최종 제재가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게다가 다시 광고들이 등장하는 건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적인 정책 대출 상품 중 하나인 안심 전환 대출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전에 고정금리 정책 상품을 받았으면 이번 대출로 갈아탈 수 없다는 제한 때문인데요. 당국은 이 제한을 풀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다소 높은 금리의 예전 대출 상품을 이용한 경우 별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2차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발표하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항의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8,000명가량이 국민청원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금융위가 고정금리 대출자도 2차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금융위는 가입 요건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정금리가 적용된 대출 상품에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그리고 4년 전 출시된 1차 안심전환 대출 등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적격대출 가입 규모는 총 37조 871억 원을, 보금자리론 가입 규모는 32조 7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차 안심전환 대출 가입 건수는 총 32만 7,097건으로 가입 규모는 31조 6,589억 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정금리 대출자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한 대출자에 한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내에 조기 상환에 대한 페널티를 물었다면 또는 그 기간이 지났다면 안심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0년 만기 기준으로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는 연 2% 초반에서 최대 3% 후반까지 있어서 금리가 1%대로 예상되는 2차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탈 경우 부담할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2차 안심전환 대출이 아닌 별도의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이렇게 대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건 결국 현재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놓고 보면 정부가 정책성 저금리 상품을 이렇게 출시하는 게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생기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서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네. 먼저 짚어볼 부분이 형평성 논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변동금리형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준 고정금리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1%대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질 대로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금리차가 얼마나 나길래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확대가 된 겁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을 받게 될 텐데요. 예. 대출 금리 범위를 보게 되면요. 1.85에서 2.2%로 책정이 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지난 2015년에 처음 시행됐던 안심전환 대출 당시 금리를 보면
2.53에서 2.65%였고요. 예. 지난해 출시됐던 고정금리형 보금자리론 금리를 보면 3.2%부터 시작됩니다. 따지고 보면 1%포인트 내외에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라면 이런 금리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앞서 정인하 기자 리포트 보면 이 금융당국이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지원 방안이 나와도 문제라면서요. 일단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그 취지를 살펴보면요. 고정금리형 대출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형평성 논란을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지원 방안 자체도 논란거리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안심전환 대출을 보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권들의 이제 대출 채권을 모아서 이를 주택저당증권 MBS라고 하는데요. 이 MBS를 발행해서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발행 금액이 크면 이를 떠안게 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재무적 안정성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채권 시장에 막대한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안심전환 대출을 앞두고 지난달에 MBS 입찰에서 미매가액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 은행권이 또 하는 부담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안심전환 대출 20조를 시행하게 되면 은행권 이자 수익이 3천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만약에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추가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부담 역시도 또 은행권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금융당국이 이처럼 여론을 의식해서 번번이 금융지원 카드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알아서 할 일을 정부가 금리가 바뀔 때마다 나서게 돼서 말이 더 나오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손을 잡는 경우를 컨소시엄이라고 하죠. 이 비용과 위험 부담을 모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도 이 같은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컨소시엄 공사가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고 있다고 하는데 황인표 기자가 현재 재건축 단지들 상황 알아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아파트입니다. 9,500가구에 달하는 이 단지는 4개 건설사가 함께 지었습니다. 곧 공사에 들어가는 12,000가구 규모의 둔촌 주공 아파트 역시 4개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조합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5,800가구가 들어설 서울 한남동 뉴타운의 경우 조합원들이 컨소시엄을 배제하고 단일 건설사에게 공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하면 준공 후 하자 수리 등 책임감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여러 브랜드가 뒤섞여 아파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제 고급단지가 안 된다. 그게 나눠지면 의견도 서로 안 맞으면서 피해보는 것은 조합원이고 또 명품단지 만들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등등 이유예요. 시공사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위험 부담이 있어 컨소시엄을 제안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조합원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최고 제한, 고도 제한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아요. 딱히 이제 사업성이 높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지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일반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낮게 너무 측정될 수밖에 없고. 유행처럼 번졌던 컨소시엄 공사의 허용 여부를 놓고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재건축 단지를 둘러싼 이슈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재건축 단지의 대표적인 이슈인데요. 최근 이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상황 변화로 인해서 시장이 들썩이는가 하면 조합원들은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세한 상황 김완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먼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반등을 했다고요? 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05% 올랐습니다. 몇 군데 시세를 좀 살펴보면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112제곱미터의 경우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가
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18억 원대 중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9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같은 기간 강동구 둔촌주공 전용 면적 97제곱미터도 호가가 4천만 원가량 뛰면서 14억 원 후반대까지 올랐습니다. 왜 가격이 이렇게 다시 뛰는 건가요? 네,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당장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는 등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기재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적용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재건축 아파트값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상한제 예고 이후 저가 급매물들이 소진되면서 팔릴 물량은 다 팔렸다라는 심리도 재건축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다만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상황 네. 어떻습니까? 서울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와 개포주공 그리고 둔촌주공 등 40여 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만여 명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는 개인 재산권을 침탈하는 만큼 폐기해야 한다면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들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정부가 상한제 시행을 강행할 경우 헌법 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잠시 뒤인 8시부터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 행진을 한 뒤 상한제 소급 적용 폐기 청원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합장들은 내일 국토부에도 결의문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이파 2019가 4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이파에서는 참가 업체 40% 이상이 중국 기업인데요. 고화질 TV와 폴더블폰 등 우리 기업들을 모방한 제품들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짝퉁 수준이 아니라 우리 기술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를린 현지에서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하이센스가 만든 85인치 8K OLED TV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삼성전자의 QLED TV, LG전자의 OLED TV와 비교해 화질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크기만큼은 재현해냈습니다. QLED stands for Ultra LED TV. 1 million plus dimming zones. That means we can show this really black color to bring it up to, from the deep behind to the front to show this contrast difference. 하이센스는 삼성, LG, 소니와 중국의 TCL에 이어 세계 5위 TV 제조사입니다. 4위 TCL은 삼성전자와 같은 퀀텀닷을 사용한 8K QLED TV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앞장서온 8K TV 시장에 중국 업체들이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중국 업체들의 도전은 TV뿐만이 아닙니다. TCL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와 비슷한 디자인의 폴더블폰 시제품을 유리관 안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접히는 뒷면, 이중 힌지 디자인이 갤럭시 폴드와 흡사합니다. Samsung with TCL, better Samsung is good. Design and include combos is good. TCL is going to develop it more or just leave it like. 여기에 더해 이파의 개막 기조연설을 장식했던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5G 스마트폰용 통합 칩셋을 선보였습니다. 4G SoC plus 5G modem. You know that some companies announced some 5G SoC modem. It's not available yet, at least in this year. Maybe they are only for the next year. But we, today this chip is already commercialized. 화웨이의 5G 통신 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퀄컴의 턱 밑까지 쫓아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이번엔 이번 이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세계 기업들의 상상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김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선글라스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자 이어폰을 끼지 않았는데도 노래가 들립니다. 가격은 약 40만 원 수준으로 다음 주 온라인을 통해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We will be continue this kind of style.
how to make the speak more better and the control more better and even for the voice control, right? This is more important than add some new feature just like a camera that will be impact some the security. 미지근한 음료를 급속 냉장해 주는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상온에 있던 맥주 캔을 넣고 5분이 지나자 금세 시원해집니다. 맥주 캔을 로봇이 따서 건네주기도 합니다. This material is really, really, really cold. So it has been now for a half hour in the freezer. We take some water and just pour it over the plate. You can see that it is freezing straight away within seconds. 이 밖에도 반려동물 장난감을 달고 돌아다니며 훈련시키는 로봇과 인간의 재활을 도와주는 보조 로봇까지 작은 아이디어가 일상 속 혁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이번 이파를 둘러싼 관심사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이의 신경전인데요. 8K TV 해상도를 놓고 LG전자가 특히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뭐 삼성과 LG TV 경쟁을 하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네. 이번에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좀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이파 브리핑에서 LG전자 임원들이 작심하고 삼성전자의 8K TV를 공격했습니다. 이 LG전자 TV 사업 운영센터장인 박형세 부사장은 화질 인증기관 자료 등을 인용해 LG 나노셉 8K TV의 화질 선명도는 90%인데 이 삼성의 QLED 8K TV는 12%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TV는 국제기관에서 정한 화질 선명도 기준 50%를 넘지 않아 8K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TV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가보죠. 이 8K, 4K 이런 식으로 부르던데 네. 여기서 말하는 K의 뜻이 뭡니까? 네, 이 8K TV에서 K는 해상도의 단위인데요. 이 해상도란 화면이 몇 개의 픽셀, 이 점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합니다. 픽셀이 많을수록 TV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8K는 약 3,300만 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초고해상도입니다. 예, 우리가 보는 풀 HD TV, 2K의 픽셀 수가 200만 개 정도니까 8K TV가 16배 선명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LG가 이렇게 먼저 공세를 펼쳤는데 삼성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일단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인 한종희 사장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LG전자는 다음 주 중 8K TV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자사와 삼성의 기술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LG 말고 이번 이파에서 삼성을 겨냥한 업체가 또 하나 더 있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로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예. 이 화웨이는 이파에서 5G 지원 통신용 칩과 모바일 AP를 하나로 합친 5G 통합칩을 공개했는데요. 이 하반기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삼성은 최근 5G 통합칩 엑시노스 980을 공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통합칩은 이 내년 초쯤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화웨이 계획대로 된다면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5G 통합칩을 상용화하는 업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처리 속도 등에 있어서는 아직 삼성에 못 미치지만 중국 화웨이가 바짝 쫓아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내렸던 유류세가 이번 달부터 원래대로 돌아갔죠.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체감하시겠지만 불과 일주일 동안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주유소마다 1주에서 2주 분량의 비축유가 있기 때문에 어제 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오늘 가격을 올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올릴 때만 너무 빨리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주유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따가운 시선은 잠시만 외면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세금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주유소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이익을 늘렸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유류세가 인하됐던 건, 인하가 시작됐던 건 지난해 11월의 일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석유 제품 가격 공개 사이트인 오피넷의 당시 기름값을 한 시민단체가 분석한 자료를 좀 보면요. 주유소의 기름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그러니까 각종 운영비와 유통비, 그리고 이것들이 포함된 마진은 11월 첫째 주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모는 12월 첫째 주에 정점을 찍어서 한 달 새 무려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 짧은 기간 사이에 뭐 유통비나 운영비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으니까 결국은 세금이 내려가면서 값싸진 기름을 팔면서 가격은 천천히 내리는 방식으로 마진을 극대화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번엔 유류세가 다시 오른 시점인 지난달과 이번 주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지난달 주유소들은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꾸준히 70원에서 80원 정도의 마진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상이 시작된 지난주 바로 117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아직 비축돼 있는 값싼 기름을 팔면서 가격을 급격하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이익을 늘리기 위한 행위를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세금 정책이 특정 사업 집단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준다면 공정성 문제는 없을까요? 경기 부양을 위한 유류세 인하 자주 검토되는 부분입니다만 이거 다음에 검토할 때 이 형평성 부분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를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은 KB하나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 PB들의 핵심 성과 지표를 입수해서 들여다봤더니 이 상품을 직접 판매한 PB들 등수를 매겨서 실명과 판매액들을 공개해 조직적으로 판매를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BS CNBC가 입수한 하나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실적 내부 문서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와 ELF를 포함한 구조화 상품 상위 100명을 확정했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그 아래 기다란 표에는 PB와 일반 행원을 각각 1등부터 50등까지 등수를 매겨 직원 실명, 영업점명, 월 판매 금액까지 자세히 공개해놨습니다. 이 은행은 매달 이렇게 DLF 등 파생상품 판매 실적 순으로 등수를 매겨 전 사원에게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PB를 평가했습니다. 실적 경쟁은 있지만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실적을 매달 실명까지 밝혀가면서 등수를 매기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금융권 설명입니다. 옛날은 없습니다. 만기를 해서 은행장 상도 주고 상 받고 보상금 받는 거 몇 명 안 됩니다. 오늘의 스타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그거를 뭐 쭉 나래를 세우고 이러지는 않는데. PB 개인별 평가도 고위험 상품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하나은행의 PB 평가 항목 내부 문서입니다. 예금 유치 등 일반 영업이익보다 펀드 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에 더 높은 배점을 줬습니다. 다른 대형은행 PB 평가 항목을 보면 비이자 이익이 영업이익보다 40점에서 60점 낮습니다. 그런데 PB 평가 점수 총 1,100점 가운데 상품 수익률, 위험 조기 진단 등 손님 관리로 분류된 사후 관리는 80점으로 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양적인 고객 늘리기를 반영하는 VIP 손님 수에는 2배가량 많은 140점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경영진 차원에서 조직적인 판매 압박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낮은 금리에 정책 자금을 준비했다며 대출을 빨리 신청하라는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댓글까지 있고 금리도 낮다 보니까 솔깃하기 쉬운데 사실 정책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의 미끼 광고들입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금융 모바일 접수가 이달 9일 마감된다는 소식과 함께 돈이 급한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연 4%대에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한다는 뉴스 화면에 급한데 은행에서 부결나서 신청했는데 다행히 승인됐다는 댓글은 그럴싸한 신뢰감을 줍니다. 그런데 출처로 지목된 언론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이트를 누르면 개인정보 입력창만 뜹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로 불법 사금융의 대출 믿기 광고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로고를 교묘하게 변조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명칭, 로고를 빙자하여 대출을 유도하기도 하고 올 들어서만 금감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된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는 8천여 건에 달합니다. 이 중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적발된 것만 6,400여 건으로 불법 금융광고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차단이 이뤄진다고 해도 다른 번호로 가입해 다시 불법 광고를 하면 속수무책입니다. 불법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번호로 뭐 이용을 하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게 바로 연결돼서 뭐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런 방법은 안 돼 있고요.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을 중대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검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이 어제 오후 미국 연안에서 선체가 90도 이상 기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 4명은 아직 구조되지 못했는데요. 이제 곧 구조대가 배 안으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구조대가 언제 선내로 들어갑니까? 네, 외교부는 우리 시간으로 7시 30분에 미 해안경비대 구조대원이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골든레이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배가 쓰러진 뒤 승무원 24명 중 한국인 6명, 필리핀인 13명 등 20명은 대피했거나 구조했지만 한국인 4명은 구조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배가 90도 정도 기울어져 불안정했고 화물실에 불까지 났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예인선 2대가 선체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고 불도 진압되면서 구조대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에 고립된 4명은 안전한 상황입니까? 미해안경비대는 배 안에서 선체를 두드리는 생존 반응이 3차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승무원들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해안경비대는 모두 무사한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승무원들은 선박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외교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외교부는 대응팀을 파견하고 선원 구조, 가족 지원, 사고 원인 규명 등 사고 수습을 진행하는 가운데 현대글로비스도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차량 4,000대가 실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추석 맞이 물가점검차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4%를 달성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노사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 노동조합은 기본급 2%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 합의안을 86.1%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도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충청남부와 남부지방은 새벽까지 비가 오다가 소강상태에 들겠고 중북부와 충청북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4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부터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충청도, 전북과 경북 북부에는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상도 일부 지역에는 때아닌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남부지방의 경우 전주와 대구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며 매우 덥겠고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낮 동안 덥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지방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청주 30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동해안에도 종일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5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제주 30도, 전주와 대구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제주도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 걸 제외하면 추석 당일과 토요일에 별다른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